안녕하세요, 마카롱 여러분. 제 손이 맛이 갔습니다. 와, 진짜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 기부스를 처음 해본 것 같은데 진짜 고통스럽더라고요. 이 답답함이, 괴로움이, 간지러움, 이 찝찝함. 일단 제가 손 다친 걸 좀 얘기해드리자면, 이 핸드폰이 문제예요. 핸드폰이 계단 내려가다가 핸드폰 보는데 발을 헛디딘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기 손을 팍 하고 다치고, 다리도 팍 하고 다치고, 마음도 팍 하고 다치고, 지금 온몸이 만신창이에요. 이거 편집도 안 되니까 뭐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심해가지고 뭘 할까 해서 춤이라도 추자 했는데, 제일 잘 춰지는 게 뭔지 아세요? 문희준 춤이에요. 하하하하하하하하. 또 진짜 신기한 게, 제가 다음 주에 이 손 써야 되는 촬영 스케줄이 굉장히 많이 잡혔는데 올 취소, 다 취소.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니 여러분, 걸어 다닐 때는 최대한 핸드폰을 안 보는 걸로. 제가 방금 머리 감을 때도 그렇고 화장품을 바를 때도 진짜 힘들었는데요. 아, 이제 화장품을 바를 건데요. 사실 제가 바르는 게 굉장히 또 많아요. 스킨, 로션, 크림, 또 아이크림. 요것도 써요. 오가나 셀크림. 광고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께 이거 드렸잖아요. 즉, 저도 광고했다는 거예요. 돈은 안 받고 했어요. 크림만 받은 거예요. 근데 쓰기 좋길래 제가 여러분한테도 드렸었죠. 저는 받은 거 여러분한테 거의 다 드리고, 저는 몇 개만 남겨놓고 쓰는 거예요. 오우씨! 난이도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드라이기. 이 손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지금. 손에 힘이 안 들어가가지고. 이거 봐, 머리가 이쁘게 나오지도 않잖아요 이게. 아, 힘들어 죽겠어. 벌써 땀나요, 땀나. 역시 사람은 건강한 게 최고예요, 최고. 일단 좀 배가 고프니까 먹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고! 어, 이거 뭐지? 어, 생선. 안 먹어. 와, 먹을 게... 족발인가? 차린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지만 우리 마카롱 여러분과 함께라면 뭘 먹어도 맛있죠. 오른손 다쳤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뭐예요? 그쵸, 밥 먹는 거예요, 밥 먹는 거. 왼손으로 어떻게 밥을 먹어? 아씨. 아, 안 먹어, 안 먹어. 아이. 여러분,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저 왼손 굉장히 잘 써요. What? 제가 왼손을 잘 쓰는 이유가, 고등학교 때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오른손을 쓰면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을 쓰면 우뇌가 발달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요거다. 나는 지금 똑똑하지가 않으니까 왼손을 써서 우뇌를 발달시키자. 그래서 내가 천재가 돼보자. 그때부터 왼손 젓가락질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밥 먹을 때만큼은 왼손으로 쓰는 거 좋더라고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쓰면 너무 급하게 먹어, 너무 맛있어. 고등학교 때는 뭘 먹어도 맛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똑똑해졌냐? 와, 진짜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왼손을 쓰기 시작한 뒤부터 성적이 우와,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냥 일직선.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일직선. 아, 근데 물론 뭐 이게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일단 제가 왼손 잘 쓰니까 좀 밥 좀 먹어볼게요. 어우, 스멜.
치킨무 진짜 좋아해. 평상시에 뭐랑 먹어도 제일 맛있는 게 치킨무인 것 같아. 대만 가이드 할 때 손님들 치킨 시켜주잖아요. 손님들이 이거 치킨무 어떻게 만드냐고 저한테 계속 물어봐. 그 정도로 맛있대요. 다 먹었고 떡 남았어요. 떡.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거 어떻게 타자 치라고. 지금 편집할 게 진짜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이거 하루라도 안 하면 진짜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3일 동안 편집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 클릭할 손가락이 없어 이거.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왼손으로라도 한번 해보려고요. 마우스 클릭하는 거는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문제가 편집할 때는 이 타자 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안녕하세요 를 한번 쳐볼게요. 이런 식으로 언제 타자를 치냐고. 와 진짜 오늘 제가 이 한 손 없이 생활을 해봤는데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번 계기로 손의 소중함을 알았어요. 진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제일 큰 단점이 뭔지 알아요? 제가 왼손으로 밥 먹는 거는 문제가 없잖아요. 밥만 처먹는 거야 그냥. 결론, 자기 몸을 소중히 다루자. 그리고 자기 몸에 불편함이 없는 거에 감사히 살자 라는 교훈을 얻었어요. 그럼 여기까지. 지금 3일째 손을 못 씻어가지고 냄새가 난 냄새가. 그래서 한번 풀고 샤워 한번 하려고요. 오오오. 아 따가. 아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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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거. 아 상처까지 나가지고. 아, 이 상처. 그럼 다음에 봐요 마카롱들.